아름다운 우리 역사 달인 되기. 이번에는 옛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친 대조령을 만나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으로 대표되던 강대국 고구려는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백성들과 고구려의 영토에서 함께 살고 있던 말갈족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 당의 수도와 가까운 영주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당나라 최고 권력자인 측전모의 권력을 등에 업은 영주 도독 조문에는 점점 더 가혹한 정치를 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란족은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거란족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영주 지방은 혼란한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 대조영의 아버지자 고구려 유민의 대표인 대중상과 말갈족의 대표 걸사비우는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고향을 향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던 중, 거란 출신의 당나라 장군 이예고 부대의 공격을 받게 되고, 불행히도 대중상과 걸사비우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대중상의 아들이자 불굴의 의지를 가진 대조영이 살아남아 이예고의 부대와 맞서게 됩니다. 전술의 천재 대조영은 천문령이라는 산맥으로 이예고 군대를 유인하고 그의 군대를 기다리며 매복 전술을 펼쳤습니다. 대중상과 걸사비의 목숨을 빼앗은 이예고는 방심하였고, 이 틈을 타 대조영은 습격 작전을 펼칩니다. 이 전투로 대조영의 군대는 이예고의 군대를 거의 전멸시키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천문령 전투로 인해 대조영과 고구려 유민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마침내 동모산에서 고구려가 망한 지 30여 년 만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합니다. 대조영이 세운 새로운 나라 진은 국호를 곧 발해로 고치고 그 위세를 점점 더 키웠습니다. 발해의 위세에 눌린 당나라는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으로 부르며 발해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동성국 발해는 당나라, 신라, 외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신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보통 통일신라 시대로 알고 있지만, 남쪽이 신라와 북쪽에 발해가 있는 남북국 시대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국경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동북공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특히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나라는 엄연한 우리 역사 일부이고, 고구려나 발해는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영토로 삼았던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더욱 사랑하고, 특히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발해로 이어지는 한반도를 넘어 우리 민족의 일대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200여 년이 지나 다시 분열하게 된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주인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